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했잖아요. 가는 클럽에 가서 가는 토론. 근데 저는 제일 이제 눈에 띄었던 발언, 제가 제일 화가 났던 발언은 검찰 독재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가 있어야 된다. 들으셨죠, 같이? 네,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본인들이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한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느 세상인데 검찰 독재 국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는 것을, 죄가 있다라는 것 하나라도 네, 밝혀졌다라고 없어요. 하면, 밝혀졌다라고 하면 네, 그 말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수긍을 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몇 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그렇죠. 2년 넘게 아무것도 2년 넘게. 드러난 게 없는 거고 심증만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은 증거 증거주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증거가 뭐래도 나왔으면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한데, 우리 대표를 데리고 네, 그런 망발을 했다는 것에 아,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구나. 예.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 사실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기각됐잖아요. 기각됐잖아요. 네, 네. 그럼 판사가 결정한 문제예요. 네, 그럼 자기들이 수사를 너무 무리하게 했거나 증거도 없이 계속 그렇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 문제인가잖아요. 거기든 반성은커녕 검찰 독재였으면 감옥 가 있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동훈 윤석열의 합작품인 네, 그 수사들이 네, 법원에 가서 그렇죠, 쭉쭉쭉쭉 다 저 무죄 판결을 무죄 받고 있는 이러잖아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 검사로서도 훌륭한 검사는 아니었던 그렇죠. 싶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잖아요. 자기가 한 거는 다 잘한 거고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의 미래를 본인이 생각하면서 했다. 내가 4월 10일 총선 끝나고 나면 본인 인생이 꼬일 것 같다. 문재인 깔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 좀 야 저는 그 무슨 네, 생각을 했냐면요. 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정치라는 것은 오랜 정치 경력을 통해서 구력을 쌓아서 어느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러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예, 국가 그것도 이렇게 권력기관에서 오래도록 근무하다가 정치로 넘어온 게 예, 불과 뭐 몇 개월 안 되는 됐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자기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수벅 사건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그 수벅 사건 있고 나서 네, 우스갯소리로 네, 우리 저 막내 비서관이 네, 이제 그 손님이 오고 그러면 네, 스타벅스에 가서 말통을 사 와요. 네, 말통 같이, 아시죠? 네, 알습니다. 네, 그래서 큰 통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의원님, 저는 이제 말통으로 사다 먹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재벌쯤 되는 것 같아요. 말통으로 사다 먹으면 이제 재벌인 거고 한 잔 사 먹으면 서민이 아닌 거고 중산층인 네, 거고 네, 네. 이제 그런 먹으면, 거죠. 네.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이게 정치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있어요. 사람이다. 맞아요. 예,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거 저기 시장에서 생닭 긋는 거 아시죠? 맞아요, 봤어요. 아주 약간 좀 당황스러운 그걸, 게 뭐냐면 저거가 품는 의미가 뭘까? 혹시 국민들을 향해서 에이 흔들면서 닥쳐라 그런 거 아닌가? 저거군요. 지금 저 장면이죠. 예. 야 닥쳐라. 그런 의미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알겠습니다. 저게 뭔 의미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품격이. 생초보예요. 생초보. 국민의힘이 불쌍합니다. 예, 저런 대표를 데리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불쌍하고요. 예. 대한민국이 불행한 거죠. 참. 네. 그리고 아니 그 관훈 토론을 할 때요. 네. 질문이 들어오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변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근데 질문을 하면 이재명 대표는 또 민주당은 이러면서 답변을 안 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끌어와가지고 그걸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태도죠 대체? 아니 그거는 예,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늘 그래요. 교수님 늘. 예, 입만 열면 상임위장에서도 예, 그렇고 맞아요. 본회의장에서도 예, 그렇고 맞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의원님 옛날 웃긴 예, 얘기 있었잖아요. 예, 안민석 예, 의원이 장관께서는 출마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민석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 네, 얘기가 할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치인의 그 언어는 뭐냐면 예. 다 정리가 돼서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자니 내 소신을 얘기하자니 저 그 용산에 계신 분하고 그 갈등의 네. 소지가 있을 거고 당원들 내 소신을 얘기하니 당원들의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 회피 대왕이에요. 회피 대왕. 회피 대마왕. 회피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도 뭐 4월 10일 이후에 본인 인생이 꼬일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문 의원님 생각할 때 어떻게 꼬일 것 같으세요? 교수님께서 저는, 교수님께서 네. 점을 한번 쳐보세요. 저는 뭐 저는 목사니까 점을 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예측을 해보세요. 예측. 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네. 뭐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지면 당연히 아웃이고요. 이겨도 아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하죠. 네. 이길 수도 없지만 이겨도 아웃이다. 당연하죠. 의원님도 이렇게 공감하시죠. 저는 네. 120% 공감하고요. 네, 네, 네. 지금 국민의 힘이 그 뭐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다 네, 보면 네, 네, 네. 중진, 그러니까 특히 네, 영남권 네, 중진 네, 의원들 네. 뭐 자리를 비켜달라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네, 뭐 네, 네. 서병수 의원님은 전재수 의원님 지역구로 넘어가라 맞아요. 하고. 그렇게. 근데 이런 분들이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당을 운영해 온 사람들인데 어느 날 훌러덩 몇 개월 만에 넘어와서 당을 장악하고 예. 그 당에 기여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차리지 그쵸. 않고 예의도 지키지 않고 아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아 여기는 윤핵관 꼽을 거고 여기는 내 친한 사람 꼽을 거고 이렇게 하는 게 그분들 마음에 좋으시겠냐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언제까지 참으실 것 같아요? 아, 안 참죠. 안 참죠. 네, 정치인들은 이 공천 문제 가지고 얼마나 예민한지 이분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김경률 손들어주고 예. 윤희숙 손들어주고 그렇죠. 원희룡 손들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앞날이 빤히 보여요. 빤히 보여요. 네, 유학 갈 준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학.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네, 가만 안 둘 거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안 두죠. 네. 안 두죠. 어저께 네. 짧은 뭐 어디 쇼츠 하나 보니까 네, 네. 그랬대잖아요. 네. 뭐 그 용산에서 야 이 XXXXX야. 응? 그러고 막 욕을 하는 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죽어도 사람 목숨이야. 아, 살아도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2인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또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으면 이해가 되지만 3년이나 네, 남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럼요. 본인이 막 인기가 높고 보면 요즘 보면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보다 본인 인기가 더 많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말에 네. 저 권력은 자식하고도 안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고 잘 몰라서 그랬죠. 지금부터는 조금 자숙을 하시고 윤 대통령 신기를 안 건드시는 것이 본인 유학까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낙동강 벨트에 있는 네. 이제 중진 의원들 네. 전부 이제 이선 어디 가라고 막 지정을 해주잖아요. 어,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저 서병수 의원님은 우리 전재수 의원님 네, 지역구 가라고 그러고 김태우 의원은 예. 어디로 가? 김두관 지역구? 김두관 의원님 지역구? 네. 조혜진 의원을 건드렸더라고요. 거기 또 유승민 계잖아요. 근데 조혜진 의원님은요. 네, 네.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분을 갖다가 저기 어디로 가라 했더라? 김정호 의원 지역구?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네. 김해였던 거 아닌가? 김해을. 네, 김해을. 그 선거 두 달 놔두고 지역구 예. 옮겨서 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너 거기 가서 죽어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예. 더군다나 민주당 현역 의원님들이 예. 그 경남에서 그렇게 발판을 다질 정도면 어지간히 잘하신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지역구에 그냥 갔다가 휙 던져놓으면 너 거기서 알아서 죽어 그렇죠.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너무 비정한 거죠. 비정하죠. 예. 아유 정말. 그 공당에서 정확하게 제도에 의해서 경선을 하거나 그렇죠. 그, 그렇게 해야죠. 그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렇게. 김기현 전 대표도 어디로 가라 하는데 본인이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현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예.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 갈 것 같아요. 저도 남구에서 북구로 가라 그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남군과 거기가 네. 울산에서도 강남 같은 곳이래요. 아~ 그러니까 거기는 좀 수월하대요. 부자들이나 아, 좀 돈 많은 분들이 많고 네네네. 그쪽으로 가면 이제 노동하시는 네.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네. 좀 많아서 네. 거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라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은 뭐 버틸 것 같죠? 조만간 캐비넷 열리겠는데요?
아니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게 가만히 있는 대표 쫓아내고 쫓아내서 나갔더니 이제 딴 데 가라 그러고 무도하죠 무도하죠 네. 세상 어디 정당사에서 네. 그렇게 마구잡이로 정치인들을 휘둘러서 쫓아내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역사에 남는다라고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져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또 나쁜 리더가 나오면 이런 선례가 있으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죠. 따라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제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네. 이 사람들이 나가니까 네. 그 자리에 누가 가느냐가 중요해요 아니 뭐 교수님 다 아시면서 아, 뭐 그 그래도 의원님 말 누구가요? 누구가요? 아니, 검찰 출신 네. 검찰 출신 네. 용액관 네.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네. 거의 근무했던 사람들 네, 네. 이런 사람들 가겠죠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름 아, 지금 아시면서 그러시는 거죠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라고 아니 저는 네. 몰라요 진짜로 저는 진짜로 모르고요 교수님이 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네, 네,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인터넷을 검색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검사 출신이나 네, 아니면 네, 용산에 근무한 네. 경력인 사람들을 네. 내려보내서 네. 친정 체제 그러니까 윤석열 그렇죠. 친정 체제를 의법부 내에 좀 구축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게 오랫동안 국민의힘 의원들 했던 장소를 네, 네. 빼내라.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런 거죠. 지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왜 입 꾹 닫고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지 이해를 못해요. 우리 민주당만 봐도 뭐 수십 년 이어온 전통 네.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도 당명만 계속 바뀌었을 네, 뿐이지 그 쭉 네. 보수의 줄기에 뿌리가 있는 정당이라고요. 네, 그 정당에서 그 정당을 지켜온 사람들이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당에 그냥 축하고 주인으로 앉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거기 와서 잘하면 모르겠는데 전횡을 저지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전횡을 저지르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어떻게 저항, 그럴 수 있을까? 해, 민주당 같았으면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가만 있죠, 사람. 가만 안 있죠. 우리 그 일례로 이번에 저 비례대표 제도 네, 하는데 바꾼 거. 당대표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뭐 80명 쫙 해서 연서명해서 해서 확 바꿔버리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정당이라는 게 이런 정도의 역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당원의 한 주체로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 국민의힘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러다가 어찌 됐든 잘하든 못하든 보수의 한 줄기를 이어온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정당인데 네. 괴멸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예. 좀 걱정돼요. 그래서 걱정됩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들 측근들 자리를 만들어 내기 네. 위해서 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냈으니 딴 데로 밀어내는 야, 이건 참 비정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자기 그러니까. 식구들만 똘똘 챙겨서 친정 체제 네. 구축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국회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거다. 되는 거죠. 깨닫게 되겠죠.